2014년 8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이후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가계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이후 채무 상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0.4%에서 2015년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 증가, 저금리, 만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최근의 대내외 불안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이 5% 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 원에서 14%가 증가한 1,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계의 평균 채무 상환 비율은 21.2%에서 25.5%까지 크게 확대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비율 6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3년 5.2%에서 규제 완화 이후 6.5%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5%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담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한계 가구의 비중은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비율이 60%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한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비해서 자산 축적보다는 사업자금 마련, 부채 상환,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어 가계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I, LTV 규제 정상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고위험 대출 가구의 재무 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